다이얼부탁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프리티 다육입니다. 제가 프리티 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오늘 금요일 맞아요. 금요일날 제가 항상 여기 와서 촬영을 하는데, 혹시 다육이 원하시던 다육이를 제가 없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속상하실 수 있는데, 촬영을 금요일날 하루에 몽땅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 저는 사장님 때, 사장님 이 양지는 언제 들어왔어요? 한참 됐어 설마? 아니요, 이번에. 이번에? 근데 다섯 개인가 밖에 안 돼. 그렇지. 아니, 내가 그래서, 아니, 이거 왜 들여와갖고, 내가 양진 좋아하는데 왜 안 보였던 거야? 했더니, 이번에 들어왔구나. 아, 왜냐면, 저기, 전에 얘 데리고 왔을 때, 네. 인기가 좋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가니까 먼노 가지러 왔더니, 네. 다섯 개인가 있더라고. 있으면 보이면 갖고 오는 게 양진하고 수연이어야 돼. 어? 우 사장님은? 응. 이쁜 애들, 깨끗한 애들 만나기가 어려워요. 깨끗한 애, 이 깨끗한 애. 맞아. 얘 너무 이뻐, 지금. 그러니까, 수연하고 양진은 이쁘고 깨끗한 애 보면 무조건 데리고 와야 돼. 아. 언제 만나, 그런 애들을. 나는 그래요. 나 농장 가서 물건 고를 때, 그게 나의 팁이에요. 이 양진이나 수연, 또 그 다음에 뭐야, 한 가지 또 있는데. 너. 이렇게 생각이 안 나냐. 일단은 깨끗한 아이들 만나면 무조건 데리고 오면. 이렇게 깨끗하게 잘 키운 애를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아. 원래 저기 수연하고 양진은 진짜 이종 사촌관인가 봐. 많이 닮았어. 지저분하면서 애들이 깔끔하게 이렇게 잎이 묵어간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키우면서는 깨끗하게 이쁘게 키울 수가 있잖아요. 농장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다 케어가 안 되니까 그럴 수 있잖아. 자, 우리 사장님이 분갈이 하고 있는 저 다육은 휴밀리스. 사장님이 영상에 휴밀서프를 하도, 제가 둘 다 좋아하는 다육이에요. 블루서프를 이제 너무 좋아하는데 규비종이래. 그래갖고 와서 봤더니 완판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에이 그러면 꽁 대신, 아니 꽁 대신 알이야? 꽁 대신 닭이지. 꽁 대신 알이야? 그래. 아, 지금 우리 동생하고 똑같아. 미인 단명이래. 얼마나 웃었는지 알아, 내가? 그래서, 나 진짜 처음에는 미인 단명이 맞네. 언니 지금 꽁 대신 알이야? 그랬더니, 어? 너무 헷갈려, 지금. 언니가. 나 그날도 그랬어. 미인 단명도 그랬어. 아니, 근데 그러니까 수연도 꽁 대신 알이래. AI가 있잖아. 꼬인 거야. 왜 입력이 그거 안 되면, 왜 전혀 엉뚱한 게 들어오니까. 저게 무슨 소리지? 저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나 그날도 그랬거든. 그래서 나 물었잖아, 되돌 우리 동생한테. 아니, 약간 먹으면 되지. 그럼 어때? B급 원조리 용어. 아니, 그러니까 물었어. 그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긴가민가해서 내가 틀렸나? 우리가 그러고. 또 발전될 수는 없어. 자꾸 퇴화해. 자꾸 퇴화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반짝반짝 빛났던 때가 있었지. 그냥 알아서 알아 먹어야 돼. 그렇지. 이제 빛날 일은 없지 별로. 맞아. 못 생겨지고. 근데 좀 슬프긴 하더라.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데 어떤 고객님 두 분이 와서 뭐라고 그랬지 사장님? 뭐 지는 애라고 그랬나? 뭐라고 그랬나? 다 늙어가고 우리 나이 또래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그래도 100세 시대인데 절반밖에 못 살았는데 그거? 우리 동생이 아까 막 욱하더라. 그래서 왜? 쟤 욱한다 내가 그랬지. 왜? 어? 육해발 날 명랑한 작은 언니 왜 욱했어? 그래도 100세 시대인데 나이 막 엄청 많이 먹어서 곧 내일 가실 것처럼 얘기를 해. 우울하게. 기분, 나이는 그럴지언정. 항상 그러잖아. 어르신들이 마음은 18세라고. 그래. 그렇게. 우리 엄마 그러더라고. 내 나이는 내 마음은 네 나이다. 그리고 그래. 우리 엄마가 몸은 이래도.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래 항상 나도 네 나이다. 마음은. 내가 그러거든 항상. 엄마 미끄러우니까 뛰지 말고 마음은 엄마 저기 가 있는데 엄마 다리는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천천히 걸어다니고 넘어지지 말고 다치지 마요. 왠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지금 이게 우리 작은 아드님이 언니한테 하는 거 아니야? 맞아. 작은 아드님이 언니한테 하는 그 잔소리를 빨리 죽는다고. 작은 아드님이 어디서 배운 거였어? 그 잔소리를 맞아, 걔가 하더라고 나한테. 나도 우리 엄마한테 똑같은 잔소리를 하고 있더라고. 그치. 제발 미끄러우니까 조심히 다니라고. 근데 엄마들이 섭섭해하잖아. 나도 사실 걱정하면 걱정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우리 엄마한테 화를 내. 우리 엄마들 뭐라고 그랬냐면
엄마는 조심성이 없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나도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똑같네. 엄마가 조심성이 없냐 이러면서 그 얼굴 표정이 있잖아. 난 걱정이 돼갖고. 그래 근데 좋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그 말을 이해하는 게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실수하는 건데. 양진 언니 그거 양진이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틀릴까봐. 봐봐 못 뛰어. 괜찮네 생각보다 얘. 나도 이쁘다 양진. 양진 이쁘잖니. 이씨 딴얘기 하고. 휴밀리스 이쁘다니까. 휴밀리스 이뻐. 휴밀리스 이거 자연군색. 언니 이거 자연군색이죠? 자연군색. 너무 많이 넣었다. 가격은 2만원. 끌어 갈 자리가 없다. 요 화분은 우리 작은 언니가 사가지고 내가 보고서는 항상 따라했어. 그거 수집하잖아 우리 실장님. 그 화분 좋아해. 엄청 좋아해. 왜 좋아해 언니? 그냥 그 색감이죠. 그거 사각 화분도 이쁜 거 알죠? 진짜? 나 사각 화분보다 팔각 화분 딱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 사각 화분도 이뻐요. 아 긴 거? 긴 거? 내가 오며 가며 보기는 했었는데 나는 얘가 조금 얼룩덜룩 해갖고니 나는 씹을 생각을 안 했거든? 근데 생각보다 식재료가 예쁘더라고. 아니 제가 요즘 그 화분에만 계속 심어. 근데 생각보다 이게 바른공방분이에요. 근데 유명해요. 여기 화분분들. 네, 유명해요. 많이들 쓰세요. 예전부터. 여기도 그냥 주셔야 한 박스밖에 못 주시는 분이에요. 가격대가 저렴하면서 괜찮거든. 그래서 이것도 우리나라 수제 화분인데. 네, 유명해요. 근데 이렇게 가격대가. 네네. 와. 그러면 그래서 나한테는 항상 애용분처럼 한 박스밖에 못 와요. 사지가 않아요. 네. 그것도 남한 박스보다 작은 걸로 하나 온 거. 진짜? 그래서 내가 저기다 끌리지도 못하겠어. 그러니까 저기 쓰시는 분들은 쓰더라고요. 그래서 좋대요. 근데 난 아직 실제해본 건 없는데 실장님이 괜찮대요. 좋대요. 집에서 키우고 있는데. 그래서 사장님이요. 너 이거 깔고 앉아서 뭐 할래? 아침에 딱 풀었어. 아 그럼 거기에 요 화분이 나온겨? 거기서? 네. 내가 아니 지가 심겠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거 깔고 앉아서 뭐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내가 갖다. 그러니까 다부님이 구경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렇네. 아니야 나는 언니가 그 사각화분의 영상에서 그 사각화분의 식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나는 보고는 다녔잖아. 자꾸 그 누군가가 이렇게 딱 불러주니까 그때서 이제 의미가 있는 것들이 있잖아. 맞아. 얘도 그렇더라. 그 쳐다도 안 보다가. 그렇지. 쳐다봐지는 애들이 있어. 가끔씩.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다가. 아, 다육도 그렇지 뭐. 다육도 그래요. 다육도 나온 지 몇 년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빵 뜨는 애들이 있잖아. 우리 언년이 그래요. 그래요? 우리 언년. 우리 언년이가 그래?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쟤보다 예쁜 거 같아. 사장님 식재한 거보다? 네? 이쁘다. 뭐가요? 사장님 식재한 거보다 더 이쁜 거 같아. 사장님 거보다? 사장님 휴밀리스보다 더 예쁘다고? 예쁘다. 우리 휴밀리스 이거 입고 된 지 얼마나 됐죠, 사장님? 한 두 달? 세 달? 네, 두 달 정도 됐어요. 그 사이에? 자, 이렇게 보면 자, 여기까지 네. 흙을 이렇게 밀어넣었기 때문에 흙이 여기 차 있는 거예요. 흙을? 자, 내가 여기 가에서 밀어 넣었잖아요, 안으로. 자, 그래서 여기 차 있는 거라고, 이렇게. 이게 아치형인데, 여기 안에다가 막 몰아넣어서,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나중에는, 네. 이제, 여기다 지금 막 마살 밀어 넣으려면 얘가 뜨니까, 나중에. 맞아. 자, 사장님, 우리 마감토는, 사장님 마감토는 왜 해요? 나는 물 넘치지 말고요. 네. 흙이 그, 위에서 이렇게 그 마르는 거를 좀 방지해요, 마사가. 그러니까 수분감을 주는 거야. 뿌리에다가 뿌리 내리는데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좀 눌러주면서 그러니까 배수도 되면 도와주면서 우리 물 튀는 것도 방지하고 여러 가지 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얘가 마사가 있음으로 해서 흙 마르는 게 조금 덜해요. 바로 흙이 보이면 그냥 쑥 말라요. 자, 우리 한 폭에 계속 보니까.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저게 뭐야. 다육이는 물마름이 좋아야 된다고 해갖고 배수 이 다육이 용토 배합할 때 마사를 70%나 넣고 선풍기 틀어주라고 하면서 물 주고 나서 수분감을 좀 오래 유지하라고 마사를 덮어준대. 이거 무슨 이야기야? 이러실 수 있어요. 뿌리를 자. 내리는 데는 네.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얘가 뿌리를 내리는 그 수분을 다 보충도 하기 전에 네. 확 다 말라버리면 지금처럼 네. 살짝 수분감만 주세요
하는데 어디에다 수분을 머금고 있을 건데요. 자,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상면에서 물을 줘요. 사장님 말씀으로는 요 마감토가 없으면 물이 여기까지 내려가서 훅 말라버리는데 그래도 마감토가 있으면 조금 더 수분감을 유지를 한 상태로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하시니까 혹시 그럼 사장님 내가 환경이 물마름이 진짜 안 좋은 곳이야 그러면 마감토 안 해도 돼요? 이거요? 네. 나 안 하는 것도 있잖아요. 맞아. 우리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안 해도 돼요. 맞아요. 상관없어요. 이 분갈이 끝이 마감토가 필수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네. 마사가 있어서 얘가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모르시는 분들 있죠? 네. 마사 터지 마요. 자, 요거는 관엽식물 키우시는 분들한테 관엽 그 팁이에요. 관엽에서 요 화장토, 이 탑드레싱 마감토 하는 거를 왜 안 하냐면 물마름이 나쁘다, 물이 말랐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해서 요 마감토 관엽은 안 하거든요. 왜냐면 걔네들은 물을 자주 주고 화분이 마르면 안 되거든요. 근데 다육이는 걔네들하고 달라요. 관수텀이 길게는 뭐 두 달도 되고 한 달도 되고 네네네. 그다음에 짧게는 7일이지만 보통은 2주 내외에서 관수를 하기 때문에 이게 말랐나 안 말랐나 그런 고민들 많이 안 해도 되거든요. 뿌리가 있는 이상은 근데 초보님들은 잘 몰라요. 그러면 이쑤시개를 꽂아갖고 네. 묻었나 안 묻었나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관수하시면 돼요. 네, 질문 받겠습니다. 아, 저는 여기 네. 미소토 이거 사가시는 분들한테 다 네. 다 베란다에서 키우실 때 네. 햇빛이 잘 안 들고 막 이런다 그래서 네. 그 소마사요 한 네. 주먹씩 섞어서 하라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거는 배수를 자 여기서 이제 혹시라도 베란다가 햇볕이 조금 덜 들었다 하면 우리 미소토는 지금 베란다에도 충분히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조금 더 빡빡하게 키우고 싶다고 하면 소마사 섞어가지고 배수를 빨리 내고 싶고 배수를 강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배수를 강력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거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아니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되고 나도 빨리 하고 싶은 것들은 여기다가 우짜람 심한 애들은 여기에다가 나는 이거 막 섞어서 해. 이거 섞어서 여기다가 막. 되고 요즘 스몰로도 되고. 맞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다육식물을 관수하는 방법, 그 다음에 다육식물 배양토, 이거 배양토 구성, 그 다음에 마지막 배수층, 배양토, 탑드레싱, 이렇게 하는 이유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사장님은 관수를 했을 때 배양토 여기 상면에 올라오지 않는 거 하는데 위쪽으로도 예뻐요. 관상과치도 요 마감토를 했을 때 훨씬 더 예쁩니다. 그래서 요번 시간 사장님하고 분갈이 하면서 마감토 왜 얘기했냐면 이거 자꾸 밀어넣으려고 하면 다육이 위로 솟아요. 그럼 생략해도 괜찮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도 참고해서 이거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쁘다. 예쁘다. 잘 심은 게. 그래. 아유 진짜 오늘 진짜 자존감이 정말 어디 우주로 가겠어. 또 세계로 아주, 간다. 아유 그냥 하죠. 세계는 자, 나 오늘 기분 좋다 그랬잖아. 언니 오늘 기분 좋아. 우리 이제 뭔가 여기서 일어나야 돼. 자,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